안녕하세요. 현재 가수 겸 배우,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유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정다희입니다. 아, 오늘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입은 코디 한번 소개 가능하실까요? 저는 일단 톤온톤 스타일로 코디를 해봤어요. 그래서 명도나 채도의 차이를 둬서 심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저는 소재도 다르게 많이 변주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꾸안꾸 느낌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스타일을 많이 착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트위드 자켓에다가 지금 뭐 앉아있어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조금 짧은 기장에 이제 스커트를 트위드로 맞춰서 입고 나왔거든요. 저도 재질이나 이런 거에 좀 차이를 둬서 보폴라에다가 겨울에 많이들 입잖아요. 트위드 자켓에 깔끔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혹시 엔드플레이는? 저는 흔하진 않은데 ENTP예요. 어, 진짜요? 저도 ENTP거든요. 아, 정말요? 같은 MBTI지만 되게 다른 스타일로. 뭐,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마음은 또 같으니까. 와, 대박. 옷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저희 지금 재택근무가 저희 컨셉이라 맨발로 나와도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리얼리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아예 이렇게 검정인데 네, 이렇게 프릴이나 리본으로 포인트를 좀 블러스 같은 것도 진짜 좋아해요. 1월에 이렇게 화사한 옷으로 이제 연초를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아요. 볼게요. 네. 저는 약간 피부 톤이 화사하게 이런 네, 조끼 니트 같은 것도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되게 트임 슬릿이 깊게 파여 있어서 활동하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한번 골라볼까요? 골라보죠. 네. 오, 좋아요, 좋아요. 따뜻해 보여요. 이거 너무 대비가 심한 거 아닌가요? 같은 MBTI 맞나요? 저희 이렇게 입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수연님. 네. 준비됐나요? 네, 나가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오! 엄청 화려한데요? 아, 저 부끄럽네요. 아니, 제가 사실 화려한 색을 진짜 좋아해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아유, 네, 과찬이십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일단 네, 바지를 입으면은 저는 네, 좀 이 배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수업도 네, 듣고 하려고 원피스를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화사하고 싶기도 해서 따뜻한데 좀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네, 아우터를 제가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네, 되게 잘 어울려요. 여기 원피스에 이런 바이올렛 컬러 포인트가 있어서. 그럼 다음 착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다희님 다 갈아입으셨나요? 네. 어, 그럼 이제 나와주세요. 짠! 대박! 어떤가요? 완전 귀여운데 세련됐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톤온톤 컬러로 이번에 네, 코디를 해봤는데 화면에 좀 더 잘 받고 싶어서 얼굴에 형광등을 켜주는 이런 밝은 블라우스를 같이 코디해봤고요.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다리가 좀 부어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 그쵸, 와이드 팬츠로 네, 오랫동안 입고 있어도 다리가 붙지 않고 편안한 그런 편안한 룩으로 같이 연출을 해봤고요. 그렇겠네요. 네, 보온성을 같이 살려주면서도 활동성이 있는 이런 베스트를 같이 코디해봤습니다. 아, 근데 뭔가 되게 단조로울 수 있었는데 이 퍼프 포인트로 네, 고급져졌어요, 분위기가. 그래도 또 이제 연초인데 화사하게 입어야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코디를 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작성을 해주세요. 저희가 네, 또 한번 열심히 옷을 골라서 매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같은 ENTP지만 네, 다른 룩으로. 상당히 달라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 안녕.